안녕하세요, 소금입니다, 여러분. 제가 오늘은 몇 가지 상품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 하는데요. 상품? 제품? 인형. 오랜만에 인형입니다. 제가 마지막으로 인형계를 좀 접으면서 입원을 했던 아이인데, 시간도 없고 바빴어가지고, 좀 늦게 리뷰합니다. 이 아이는 렐란시의 미니 버전이에요. 10cm인가 15cm밖에 안 되는 렐란시 미니 버전이고요. 이름을 까먹었어. 오래돼가지고. 근데 렐란시 맞을 거예요. 작은 램. 생각난다. 작은 렌. 작은 램이 아니고 작은 렌. 알 그대로 작은 렌이란 뜻이죠. 인형 옷 벗기고. 인형도 판매할 거거든요. 그래서 벗기고. 어차피 입은 모습 보여드렸으니까. 머리가 이렇게 좀 길고 너플너플. 좀 빡빡, 퍽퍽, 푸석푸석한 느낌이 들고요. 번개 모양 이렇게 지그재그로 되어 있고, 여기 가르마처럼. 머리카락에 독실복실 털, 옆에 삼 모양, 삼자 모양 이렇게 붕어잎처럼, 머리 꼬랑지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. 가발이 없는데도 가발 쓴 느낌이 좀 나요. 그래서 귀는 약간 흰색 털 안에 여기는 보랏빛 느낌 회색 귀고요. 뒤에 털 까만 털과 가운데 반으로 나뉜 머리카락 이렇게 있어요. 그리고 다리 장식까지 철 같은 거 박혀있는 칭 박혀있는 거랑 강아지 발 느낌 귀엽죠. 강아지 발이기보다 표범 발이라고 해야 되나? 이건 공장 미스인가? 원래 없는 느낌인데. 맞네요. 흰색 지워지는 것 같아. 아니면 있는데 내가 이거 못 뜯어내는 건가? 장식인가? 저도 이제 봤는데, 뭔가, 장식 같기도 하고, 낀것 같기도 하고, 그냥 귀여우니까 놔둘게요. 이렇게 해가지고, 작은 렌까지 리뷰를 좀 해봤습니다. 귀엽죠, 여러분? 그러면, 안녕! 옷 없이 리뷰 안 한다 했는데, 옷 입혔으니, 통과해 주시죠. 머리카락. 안녕.